안녕하세요. 여기는 후레이 한글 한글만세입니다. 저는 한글정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지난번에 배웠던 작은별 노래에 맞춰서 부르는 자음, 느, 드, 르, 트를 구분하기 위한 노래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별 노래에 지난번에는 그, 끄, 크를 하는 걸 했었지요. 코끼리 코로 기차를 배웠는데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도토리 나무로 도마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는 쉽습니다. 도토리 나무로 도마를, 도토리 나무로 도마를, 도마 위에 라면을, 뜨거워, 뜨거워, 뜨거워. 도토리 나무로 도마를, 도토리 나무로 도마를. 가사도 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외우기도 쉽고, 아이들과 같이 할 율동도 단순화시켰습니다. 도토리는 동그라니까 도토리를 가지고 나무를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도마, 도마는 네모나치요. 자, 디귿자도 되고 마 할 때 미음도 되는데 도마가 네모난 게 많으니까 도마를, 도토리 나무로 도마를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도마 위에 라면을 올려놨어요. 먹으려고 하는데 뜨거우면 귀만 지지요. 뜨거워, 뜨거워, 뜨거워. 다시 도토리 나무로 도마를, 도토리 나무로 도마를. 그러면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작은별 노래에 맞춰서 도토리 나무로 도마를 저하고 같이 한번 불러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도토리 나무로 도마를, 도토리 나무로 도마를, 도마 위에 라면을, 뜨거워 뜨거워 뜨거워. 도토리 나무로 도마를, 도토리 나무로 도마를. 자, 어떠셨어요? 부르기 쉽지요? 느, 드, 르, 트. 도토리 나무 도마 라면 뜨거워. 우리가 오늘 발음 구분을 하려고 하는 단어가 다 들어가 있죠? 느, 나무, 드, 도토리, 르, 라면, 트. 뭐가 있죠? 도토리에 있죠? 그 다음에 뜨거워, 뜨까지 같이. 느, 드, 르, 트, 뜨. 자, 그럼 다시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느, 드, 르, 트 생각하시면서. 도토리 나무로 도마를, 도토리 나무로 도마를, 도마 위에 라면을, 뜨거워 뜨거워 뜨거워. 도토리 나무로 도마를, 도토리 나무로 도마를. 아주 쉽게 아이들과 같이 부르실 수 있겠지요? 그러면 지난번에 했던 코끼리 코로 기차를과 같이 아이들과 해보시고 또 도토리 나무로 도마를 이것도 같이 부르시면서 느, 드, 르, 트 단어의 발음 구분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글정쌤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